계속 이렇게 맞추고 또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맞추고 개개개 오리온 또 뭐하고 있지? 또 무슨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개개개 계속 이렇게 맞추고 계속 이렇게 맞추고 그럼 계속 늘어난다 기찻길이야 칙칙폭폭땡 칙칙폭폭땡 뭐 재밌는 거 아냐? 아 깜짝이야! 왜 그렇게 놀래? 너 또 뭐 장난치려고 그랬지? 아니거든 완전 의심하지 마라 나 퍼즐팝인 맞추고 있었거든 알겠어 알겠어 어? 야! 오리온 왜? 나 완전 대박적인 아이디어 생각났어 대박적인 아이디어? 그게 뭔데? 그러니까 이걸로 속닥 오 진짜 그게 돼? 물론이지 해보자 짠! 이 퍼즐팝잇으로 가방을 만들 거야 아 잠깐만 아까 만든다는 게 응? 가방이었어? 어 가방 만든다니까? 어떻게 응? 가방을 만들어? 글루건으로 붙여서 이어붙일 거야 오 그게 될까? 완전 되지! 그럼 준비 시작! 먼저 퍼즐을 십자가 모양으로 세워야 돼 십자가 모양?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은 그러니까 이 퍼즐 한 판이 네모라고 하면 이렇게 네모 밑에도 네모를 깔아서 끈을 단 다음에 가방을 완성하는 거지 오 그렇게? 어 봐봐 우선 십자가 모양으로 병원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딱 꽂아주면 짜잔 병원 모양이 됐지? 오 병원 모양 나도 할래 병원 모양으로 다 놨으면 이제 이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면 돼 오키님들 글루건을 이용할 땐 뜨거워서 다칠 수 있으니까 꼭 주변 어른들한테 같이 부탁해서 같이 하세요 맞아요 뜨거우면 다쳐요 맞다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글루건 떨어졌다 여기 있었네 퍼즐팝이 하나 더 퍼즐팝이도 으쌰 갑자기 생각난 게 뭔데? 뭐 생각난다 까먹었다 그럴 때 진짜 답답한데 맞아 답답해 뭐였지? 아주 중요한 거였는데 진짜 중요한 거면 생각나겠지 그러겠지? 개개개 자 그럼 대망의 하이라이트 글루건으로 만들어볼까요?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어 내가 직접 만들 거야 알쏭달쏭 신기한 세상 오비키의 만들기 시간 알쏭달쏭 신기한 물건 오비키의 만들기 시간 오 이것도 한번 붙여볼까? 과연 잘 붙을 수 있을지 이렇게 글루건을 쭉쭉 짠 다음에 오케이 붙여줍니다 잘 붙어야 될 텐데 제발 손이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이걸 꼈습니다 다음에 다음 것도 이렇게 붙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되게 가만히 있어야 돼. 슈. 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붙이면 된다 이제. 손 진짜 조심해야겠다. 장갑 꼭 끼고 해야 되고 잘못하다가 만지면 아뜨. 우리 오키 소중한 손 다치게 할 수 없어. 왜? 너도 오그라들기 대회 나가라. 솔직히 반장이형 인정이긴 한데 나한텐 안 되지. 나는 엔딩 요정이니까. 둘 다 박빙이야. 이렇게 세워서 붙여야 되는 거야 글루건 묻혀서 오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이대로 굳어야 될 텐데 좀만 기다려 봅시다 휴 다 했다 짜잔 오 완성이다 와 진짜
들어올리면 바로 떨어질 것 같지만 금방 부서질 것 같아. 근데 참 이게 연결이 쉽지 않아서 이렇게 삐져나오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. 좀 삐져나왔어 여기. 근데 그래도 우와 힘들다. 와 뚜껑까지 닫으면 대박. 대성공이다. 오 대성공이야. 일단 이 말랑이 넣어볼게. 오 말랑이 들어가고 캐시 들어가고 클레이 들어가고. 오 일단 이 파비시랑 말랑이 다 들어간 다음에도 충분한 수납 공간. 오 대성공 해야겠다. 자 오늘도 신나게 바비 가방 만들기 대. 어 엄마다. 어 엄마? 어 너네 있었니? 엄마 이거 사왔어 파비 가방. 어 파비 가방이다. 아 맞다 내가 까먹은 게 그거야. 뭐? 엄마 파비 가방 사오는 거? 어 오늘 아침에 엄마가 파비 가방 사온다고 했는데 이거 만들 거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. 그래줬으면 진작 말해줬어야지. 가방 만들기 전에 말해줘야지. 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딱 까먹었어. 어허허 귀엽지? 파비 가방 아주 뿅뿅 재밌더라고. 엄마가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있잖아 계속 누르면서 왔어 뿅뿅. 그치 그치 그래서 중독이야. 그런가 봐. 뭘 만든 거야? 아 이거 파비 가방 글루건으로 묻혀서 만들었어. 파비 가방? 아유 아우 못 말려. 아우 지겨워. 대성공을 못했네. 어쨌든 가방 생겼으니까 대성공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맞아 하면 되지. 좋아 오늘도 신나게 파비 가방 만들고 파비 가방 받기 대성공. 대성공. 오미티 언니에게 제가 언니 맨날 영상 보고 있어요. 매일매일 친구여서 너무 좋아. 구독, 좋아요 다 눌렀어요. 앞으로도 저 재밌는 영상 올려주세요. 비키 언니, 스텔라 언니, 설아 언니 사랑해요. 저도 사랑해요. 사랑해. 오늘도 오마이 비키 영상 잘 봤어요. 항상 학교 끝나면 생각나요. 오,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. 리온 오빠, 학년 오빠, 한정 오빠 사랑해요. 건강히 이번 연도 화이팅!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! 오! 8살 하윤 올림! 좋지요? 오 하윤 오키님 저 텔라랑 설아랑 또 학년이랑 리온이랑 반장이한테 다 전해줄게요. 우리 하윤 오키님 그림이랑 편지 너무 감사합니다.